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거든요. 그 제자가 아닌 주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실은 그런 부류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무리이다, 군중이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팬이라고도 합니다. 2017년에 두란노에서 이 책이 이제 나왔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드만이라는,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쓴 책인데, 미국에서만 1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제자가 아닌 무리를 팬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 팬이다 그러는 팬이죠. 팬에 대한 그 얘기들을 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데, 사전적으로 이 팬에 대한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입고 다니고, 또 자동차 뒤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럽니다. 팬이니까. 그렇지만 정작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죠. 또 그 내가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의 기록, 승률을 우리가 꿰차고 있지만 선수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고함을 지름해 목청껏 응원은 하지만 또 그 경기를 위해 마땅히 치러야 될 희생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선수나 팀이 잘하면 모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경기에 패하고 실망하면 언제든지 발을 빼고 도망가고 물러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식간에 다른 선수나 팀에게로 마음이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그저 팬일 뿐이죠. 예수님 주변에도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팬이 많아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를 응원하고 높이지만 조금만 수가 틀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몸을 빼고 도망갑니다. 예수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분을 인적적으로 만나거나 경험한 적은 없어요.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의 삶을 쫓아갈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교회의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잡다한 지식을 그분과의 교제나 친밀감으로 오해합니다. 언제나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웁니다. 팬의 가장 치명적인 증상이 뭘까요? 자신이 제자라고 착각하는 데였습니다. 막 열광하고 따라다니고 그를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 여러분, 팬은, 무리는 자기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이게 제 정의인데요. 축복, 치료, 회복, 위로, 무슨 교훈, 이런 것들이 다 팬이 추구하는 자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 역시 시작은 팬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 자기 동기 때문에 출발하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바뀐 사람, 그 예수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여섯 번째 주일인,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찾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가톨릭적인 정서라고 봐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미리미리 카운트를 해가면서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 가톨릭은 이런 의식을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버린 것들인데, 어쨌든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로부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몰려 나와 환호합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그분을 연호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을 바로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에 대한 환호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억압에 있는 그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 소망이 군중의 외침으로 바뀌었고 이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외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함성으로 바뀝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사실은 추종자들, 가장 가까운 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를 가지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꿈꾸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예수님 가까이도 와 있었거든요. 열광함에 따라 다녔던 그 종교적 이 팬들은 미련 없이 바로 떠납니다. 자, 오늘 6장 66절 가슴 아프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은 앞부분에 보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예수님.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분이 생명의 떡 되심, 영생이 되심을 설명하는 좀 어려운 구절을 설명하시자 바로 그때부터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가 어긋나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좀 혼란하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제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제자라고 불러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 제자, 사도들이죠. 그분들도 제자고요. 두 번째, 사도들을 제외한 보다 넓은 의미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찾는다면 추종자들, 열광하고 환호하고 떡 먹고 기적 보고 와 괜찮네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믿음을 받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부류에 속하겠죠. 오늘 자기 생각들과 맞지 않자 예수를 떠났다고 말한 제자들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큰 무리라고 해서 비중으로 이 부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 때문에 교회를 찾고 예수 앞에 나왔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갖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의 종교적 기대와 세속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련 없이, 팬은 언제나 따르는 사람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과 또 표적의 퍼포먼스가 끝나고 이제 조금 힘든 얘기를 하자 그들은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직 열두 제자만 남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제자가 아니고 팬이었으니까요. 의도대로 되지 않자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을 도두던 그 분노의 정점에 바로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단락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그 추종자들 또 제자처럼 보이는 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에 반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 시리즈 시간에도 살폈습니다만은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드렸던 기도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몸을 입은 그분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그대로 예언되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런 구절을 듣겠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할 뿐이다. 그 뜻은 결국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던져 살찢고 피 흘려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대속하고 그로 인해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800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이사야 53장 5절은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의 찔림과 상함은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속적 찔림이자 상함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은 영원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축복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담, 범죄한 아담의 숙명을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 영원한 저주받는 이 숙명의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떡, 양식이 된다. 이게 앞에 한 얘기예요. 그들이 듣고 도망간 영생의 생명의 떡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난해하게 여기며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의 축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다 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사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가 되었고 그 죄의 보편성 속에 우리도 들어가서 죄인이 되고 죄의 형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 말을 바꾸면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뭘까요? 구원을 향유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에 감격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팬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진짜 오늘 그 구절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다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처음에는 무리로 팬으로 출발을 했더라도 내 목적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더라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진짜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내 몸에 채우는 제자가 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길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팬이 아닌 제자의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69번 나오는데 물론 배반하고 도망간 이들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문맥을 보면 이들도 제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분은 제자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그렇게 따라가도록 그분을 만나 삶이 목적이 바뀐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차하면 도망갈 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좀 선교적 제자도를 모토로 삼는 우리 한성교회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에 관해서 분명히 정의된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앞에 두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나 사역반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제자의 표가 될 수는 없어요. 제자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재미있게 맨날 얘기합니다. 누가 이 얘기를 듣고 부부 동반해야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부인한다는 말은 아파레네우마이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는 자아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어법이나 시제를 보면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선물 받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이 은혜를 통과하고 변화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나를 붙잡고 지옥까지 가려던 그 죄가 우리를 충동 속으로 옛날의 악습 속으로 계속 이끌고 살던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면 무조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는 달라지고 가슴에 성도라는 명찰은 달렸지만 내 삶의 방향은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뛰어넘고 거부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순장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를 못해서 죄송한데 제 지금까지 인생에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말 저를 힘들게 치명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었던 건데 제가 아주 청년기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한 100번 기도했겠죠.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정말 그분이 한 방에 날려주셨어요.
내가 요만큼도 고민하지 않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그냥 끝이 나서. 그럼 두 번째 또 있었어요. 그건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역시 저는 그분의 그런 깔끔한 끊어줌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간 제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분이 동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 일을 끊어내는 데는 내가 약간 힘을 실어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교육적인 분이시냐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죠. 우리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방에 날려주십시오. 나는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 단계를 잊었구나. 너는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건 네가 해야 하는 거야. 지금의 의아한 표정은 좋잖아. 이해를 못. 여러분, 근데 그 깨달음을 얻고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놀라울 만큼. 아, 그래. 나는 이제 장성한 사람인데. 아, 지금도 아버지가 내 이 볼에 붙은 밥을 떼주길 바라. 여러분, 그 깨달음을 딱 얻자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언제까지 주일날 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주일날 여행 가면 돼요? 이런 질문을 맨날 하고 하나도 의미 없는 것들에 매여서 11조가 성경적, 이거 안 하면 되지.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총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은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만드는 길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자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성도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를 잡고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아를 찍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또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이건 매일 순교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선교사의 죽음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한 번의 죽음이라면 매일매일 예전의 나를 죽이는, 예전의 내 자아의 욕구를 내가 끊어내는 이 노력이 심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야 해요. 나는 과연 그런 시도가 내 안에 있는지. 두 번째, 그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 왜 기도할까요? 막 뭘 추가적으로 바라고 요구하고 소원, 바람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같아야 됩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지만, 기도 속에 얘기했죠, 그 깊은 기도 속에 내 뜻은 죽이고 그분의 뜻만 살아나는, 아니 그분의 뜻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조금 복잡하고 절차가 있는 과정이 기도. 자, 두 번째, 또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한계를 가지신 분인데 이 잔을 피하고 싶을 만큼 죽음은 지금까지도 시대에 가장 처참한 사형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악한 죄인도 자기 동족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죠. 그만큼 처참한데 살아있는 사람을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면서 온몸에 물과 피가 서서히 빠져나와서 말라 죽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입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기꺼이 구원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불했던 대가를 말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 희생을 말합니다. 애 먹이는 자식
술 안 끊고 맨날 골치 아픈 신랑이 십자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노력이 있는지, 아니 한 자락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대가, 바울이 말했던 그 흔적이 있으면 한번 내놔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무슨 십자가, 눈물극, 그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고통의 크기를 떠나서 내가 크기를 가고 있는지, 궤도를 벗어났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편안함은 내가 잘 가고 있다는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평안한 길이어야 되지. 오히려 지금 고통받고 지금 어렵고 처참한 선교지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박함이 있습니까? 정치 제도와 맞서고 그 고독한 환경과 맞서고 처절한 결핍. 여러분, 과연 그들을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삶이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평안히 살아가는 나를 안전하고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가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아가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뭘까요? 그리스도께 개종하기는 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팬. 제스 무디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제자화 되지 못한 제자들로 교회는 가득 차 있다. 제자라는 이름 착각 속에 있는데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여러분, 건축을 딱 해보면 다 도망가잖아. 저는 정말 어려울 때 건축. 제가 맨날 도망가지 마라. 제가 우리 임직하는 분들한테도 선물이고 뭐 교회에서 다 사준다. 그러나 정말 헌신을 요구할 때 도망가지 마라. 그건 당신이 가짜라는 뜻이다. 여러분, 교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가 아니고 무리들이죠. 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팬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뭘까요? 팬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제자로 출발하기는 어려워요. 바울도, 나도, 우리 모두도. 그 두 번째, 복음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7절에 보면 이 무리들, 추종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열두 제자, 남은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배신도 하고 뒤집어져 보기도 하지만 그 영생의 복음을 경험하고 맞닥뜨렸던 바울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69절이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서. 여기 중요한 동사가 두 개 나와요. 믿었고 알았다. 이 동사는 다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 완벽한 믿음에 섰고 다시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있다. 자,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건, 내가 지금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예수를 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부끄러워요. 전도하는 교회가 초라해버리고 시시해버리고, 아이고 목사님 사람 끌어모으려고, 아,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그냥 사회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
제이 스티로 박스터라는 분의 얘기인데, 교회가 도덕에 관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우리 사회의 도덕은 회복된다. 여러분, 도덕을 말하지 않아서 도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윤리를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윤리의식이 낮은 겁니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 그런데 오늘 제이 스토로 박스는 뭐라고 했다고?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 사회 도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복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에 만드신, 수준과 가치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로 살아갈 때 우리 윤리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나요? 막 고상한 뭘, 여러분,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하겠습니까? 아니, 죄를 지으면 또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그게 그거지. 그래서 오늘 제자이고 싶습니까? 제자는 스승이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계신 그 십자가, 영혼을 가슴에 안고 힘들어하던 그 자리, 우리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잘 달려갔으면